고민이 한 가지 더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을 하시다 보니까 할머니께서, 친정 어머니께서 많이 양육을 도와주시는데 이 양육법이 조금 달라서 또 고민이시라고 하거든요. 그 모습도 함께 보고 오죠. 아이고, 할미. 아, 친정 어머님? 친정 어머님이 너무 젊으세요. 그러시네요, 진짜. 허리. 아이, 맛있다. 봐봐, 엄마 봐봐. 고기 먼저 먹고, 고기 먼저 그거 먹고. 그거 한 입 먹여놔둬라. 고기 먹고, 이거 먹으면 밥 안 먹는다니까. 거의 기승전 고기야. 메론 한 조각 줘. 그거 먹으면 안 먹는다니까, 이거 더 이상. 과일도 먹으면 안 먹을까 봐. 먹고 나와. 먹고. 이거 냠냠 먹고. 이거도 좀 먹어, 그럼. 맛없는 거만 주니까 그러지. 응? 이거 먹어. 아, 맛있다. 부드러울 것 같아. 엄마 표정? 응. 아, 또 뭐야. 아, 그러니까 또 먹어, 멜론을. 멜론을 또 먹네, 할머니가 진짜. 중간에 그걸 먹여가지고. 와, 고기 안 먹잖아, 이제 또. 모든 친정 엄마하고. 아니, 이게 메론은 잘 먹더라고요. 고기를 먹고 이걸 먹여야 되는데, 엄마는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그냥 주고, 먹는 것만 주고, 권장하는 개월세 맞는 걸 이렇게 먹여야 되는데, 엄마는 그런 거 무시. 아니, 그냥 맛을 보이는 거지, 그냥. 근데 그거 꼭 잘못됐겠다. 그런 타입. 엄마, 폴리. 폴리 갖다 줘, 엄마. 엄마, 폴리 주세요, 폴리. 아, 너무 폴리도 엄청 봤죠, 우리. 엄마, 폴리 주세요, 폴리. 아, 줄 세워놓고. 엄마, 폴리. 그 엠버잖아, 엠버. 엠버인데, 엠버. 엄마, 폴리 주세요, 폴리. 우와. 오늘 다 멋대로 줘, 오늘. 왜 그래, 오늘? 아, 유나, 이거 헨리잖아, 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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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헨리 갖고 와봐. 아, 유나, 헨리. 헨리. 헨리 어디 있나? 어우, 찾으러 간다. 아유. 제가 박수부터 치고. 본인이 박수부터 치고. 본인이 박수부터 치고. 아유, 귀여워. 아유. 맞았어요. 엠버. 아유, 엠버 가져왔어요. 폴리 갖고 와봐, 폴리. 아유, 맛든 틀리든 예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네. 아니, 근데 사실 이런 고민 많이 하세요. 진짜 그래요? 엄마들이 할머니가 많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데 약간 배운 거랑 다르니까 많이 좀 갈등도 있고 하신 것 같아요. 밥 먹일 때만 해도 엄마는 어떻게든 고기 한 점 더 먹이고 싶은데 할머니는 그냥 아유,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해 하는 편이신 것 같아요. 예.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른 방식으로 키우면 우리 애 다 망가진다. 너무너무 오냐오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 보면 너무 이제 허용해주고 나는 또 통제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부닥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차이는 이런 것 같아요. 조부모님들은 손자, 손녀의 비잉을 봐요. 존재 자체가 그냥 있고 꿀이 뚝뚝 떨어져요. 그죠? 근데 우리는 부모는 그렇지 못해요. 부모는 두잉을 봅니다. 행동을 봐요. 엄마는 자꾸 뭐 엠버 가져와, 뭐 로이 가져와, 아니잖아요. 잘못 가져왔어. 이렇게 가르치는 일에만 이게 이제 행동 교정도 좀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놀이를 하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냥 꿀이 뚫뚫 떠지면서 놀아주잖아요. 잘했네라고 하고 놀이에 참여를 합니다. 네,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모님들 또 이 조부모님들의 이 통제와 허용이 적당히 섞여야 돼요. 이걸 혼란이 아니고 어쩌면 이 통제 허용이 균형을 이루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치 톱니바퀴처럼 조부모님처럼 좀 비잉에 더 관심을 가지셔도 저는 충분한 지금 시기다. 이 아윤이의 시기는 훨씬 더 있는 그 존재 자체를 받아주고 눈 맞춰주고 안아주고 껴안아주고 쓰다듬어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할 때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할머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친정엄마는 그냥 뭘 가져와도 아유 잘했네 가져왔네 이렇게 참 차분하게 잘 놀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엄마가 본인 키울 때는 어떠셨어요? 그렇게 막 잘 놀아주셨어요?
아니요, 엄마가 저 그렇게 놀아준 기억이 없어요. 오, 진짜? 오. 할머니 되고 달라지신 거예요? 네네. 저희 엄마는, 엄마도 역시 맞벌이 하셨고요. 네, 엄마도 기분에 충실하셨던 것 같아요. 밥 재울 때 엄마랑 같이 자기는 했거든요. 근데 엄마를 만지거나 이렇게 자진 않았어요. 아, 네. 그래요? 우리 천 교수님께서 우리 현재 양육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어머님께 성인 애착 관련해서 면담을 좀 해보셨죠. 어릴 때 친정 어머님을 떠올릴 때 생각나는 형용사 한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 정도만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정말 바로 떠올리는 단어는 신경질적인. 아, 신경질적이다. 네. 엄마가 좀 아프셨어요. 아프셔서 본인도 많이 예민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같이 자려고 이제 이불을 펴고 누워서 같은 이불을 덮으면 사실 뒤척거리면 이제 인기척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부비적거리거나 이제 뒤척거리거나 하면 엄마는 이제 거의 주의를 주는 게 아니라 바로 화를 내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것만 기억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엄마의 기본적인 성향은 약간 날카롭고 신경질적이고 그러셨어요. 그러셨구나. 또 떠오르는 형용사가 있을까요? 또 떠오르는 거 약간 무뚝뚝함. 저희 저기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그 같은 라인에 사는 저와 한 살 차이 나는 여자 친구가 있었어요. 그 집은 스킨십이 굉장히 자유로운 집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았고 뭐 뽀뽀를 해준다거나 이제 애교를 부린다거나 이제 엄마가 이제 표현해주는 온도 자체가 달랐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우리 엄마가 좀 달랐던 거구나. 다른 집은 우리 집 같지는 않구나. 성인이 돼서야 아 우리 엄마가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지. 그냥 어릴 때는 그냥 왜 엄마는 나한테 그렇게 해주지 않아라고 불평을 했었죠. 그럴 때 어머님 기분은 어떠셨어요? 그랬다. 그 당시에. 근데 그게 아 엄마가 힘들구나 그거보다는 그런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더 강박관념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아윤이를 그렇게 열심히 키우고 싶었고 뭔가 나는 우리 엄마한테 이제 받았던 그런 어떤 신경질 물뚝뚝함 그런 게 아니라 아윤이를 어떻게든 잘 키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반영이라는 게 너무 지금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이해가 되고 느껴져요. 너무 느껴지고 내가 어린 시절에 받은 그 답습한 경험 지식이 아니라 경험 몸에 체화되어 있는 거가 결국은 자기 자녀한테 그대로 반영된다. 이거를 이제 세대 간에 걸쳐서 애착의 대물림인데 애착의 대물림이라는 게 똑같이 애착의 대물림이 아니라 반대로 하기 위해서도 또 그것도 다른 이상한 방식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엄마처럼 나한테 무뚝뚝하게 대하고 신경질적으로 대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감정을 배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아이한테는. 신경질 안 내야 되니까. 그런데 어머님도 인간이고 또 한계가 있으니까 90%는 잘 참고 안정적으로 하지만 감정을 배제하고 평소에 너무 이제 지식적으로만 아이를 열심히 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방향이 이제 벡터가 바뀐 거죠. 그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왜 엄마는 그 집 엄마처럼 해주지 않아라고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을 때 엄마가 해주신 말씀이 딱 기억이 나는 게 내가 그렇게 받아보지 않아서 하는 방법을 몰라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그렇게 안 해주기 위해서 아윤이한테 되게 하이톤으로 얘기하고 놀아주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사실 그게 다 그만큼 만족이 못됐구나. 대물림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좀 자신도 없고 좀 억울한 마음도 들거든요. 왜냐면 그쵸. 내가 부모가 처음이든 나의 부모도 처음이었을 테니 미숙한 건 당연한 거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아이에 대한 그 노력의 방향이 인지적인 방향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어떤
그 과업 중심이 아니라 내가 아이하고 관계 맺을 때 그 놀러 갔던 친구네 엄마처럼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웠었거든요. 내 친구들 중에 정말 엄마랑 아빠랑 사이좋았던 애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이름이 선영이라는 아이였는데 그 선영이라는 친구랑 그 부모님이랑 상호작용 맺었던 걸 제가 항상 생각을 했었어요. 나중에 난 저런 엄마가 되고 싶다. 왜냐면 저도 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도 그런 영화가 많잖아요. 따뜻한 엄마 아빠와 아이의 정서를 다룬 영화들이 있거든요. 그런 영화도 많이 보시고 그래서 지금 아윤이하고 내 사이에서 필요한 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말 수십 번 안아주는 거. 그게 제일 밥 먹이는 것보다 장조림 먹이는 것보다 그게 훨씬 중요해요. 눈 마주쳐주는 거, 반응해주는 거. 그 노력이면 저는 어머니의 지금까지의 노력만 보더라도 저는 충분히 잘해내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탄수화물을 지금 뭐 90% 먹으니까 단백질을 10% 이상 더 올려야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는 뭐 예를 들어 스킨십을 내가 한 90%를 늘려야겠다. 이런 걸 또 이렇게 쫙 정하시면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엄청 잘하실 것 같아요. 잘하실 것 같아요. 예. 이거 하루에 몇 번씩 안아주겠다. 이렇게 오히려 계획을 세우시면 잘 지키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몇 번 안아줄까요? 아, 뭐 일단 안아달라고 하면 계속 만사채치고 안아줘야겠어요. 맞아요. 뽀뽀 많이 해주시고. 네.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어렸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아가지고 그런 걸 충분히 기억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막상 부모가 돼보니까 결국 또 제 생각만 하게 되는 그런 부모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아무래도. 잘하고 계세요. 네. 그나저나, 저 아윤이 침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밤, 당장 오늘 밤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어차피 그 침대 사이즈가 퀸 사이즈이기 때문에 옆에 같이 자면 돼요. 아, 큰 거예요? 아까 엄마가 다 누울 수 있었잖아요. 그럼 오늘 밤에는 아윤이 꼭 안고 주무실 거예요? 오늘은 아윤이가 너무 행복하게 푹 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다행입니다. 두 분이 의지가 없는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럼요. 저희가 오늘 어떻게 보면 내비게이션을 진짜 우리 아윤이가 가리킨 대로 잘 가르쳐준 것 같아서 잘 가르쳐준 것 같아서 왠지 모르게 뿌듯합니다. 자, 오늘 또 쭉 함께 지켜보신 우리 카푸모단 여러분께서도요. 두 분께 응원의 함성, 화이팅을 한번 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EBS 부모와 함께 여러 육아 고민 나누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갓 부모단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EBS 부모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와 아이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